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시간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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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주제를 공매도로 골라오셨어요. 어제 저희 그 기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와 관련해 했던 이야기를 잠깐 다루기도 했는데, 이제 내년 3월에 공매도 그 잠깐 멈췄던 거 재개하게 되고, 최근에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올해 이제 하반기 지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 그렇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그간 있었던 이슈들 정리를 하고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그 6개월 그 금지하고 네. 그 할 때 좀 급하게 일단은 뭐 준비 없이 재개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 또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내년 3월까지 일단 다시 한번 한 차례 더 연기를 해놓은 상태죠. 네. 어찌됐든 지금 내년 3월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지금 공매도를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글로벌 각국도 공매도를 현재 좀 멈춰놓은 나라들이 많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의 이제 공매도는 각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릅니다. 네네. 아까 우리가 공매도라고 해서 무조건 미국식과 일본식과 우리나라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보시면 안 되고, 일단 우리나라 문제점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가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무차입 공매도가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치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가 없으면 증권사나 옆에 사람한테 빌리면 돼요. 대차를 해야죠. 그게 이제 대차제도라는 네. 건데, 일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같은 경우 이런 걸 없이 그냥 미국식으로, 미국은 돈만 있으면 공매도를 칠 수 있거든요. 우리 주식 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불법을 좀 저질러 온 것들이 일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고요. 가장 큰 개인들의 불만은 그거죠. 내가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주식이 없으면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올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일부 그 증권사들이 그 대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뭐 보면 저도 그 거래하는 증권사 보면 공매도 가능 수량 삼성전자 5주, 뭐 현대차 10주, 뭐 이러니 그거 공매도 쳐가지고 무슨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투자자들이 좀 불안한 인식들을 좀 갖고 있다라는 점들도 한 가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게 일단은 뭐 좀 고평가된 것들을 좀 적절하게 좀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굳이 공매도 아니래도 만약에 내가 하방에 베팅하려면 방법이 많아요. 선물 옵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옵션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인버스라고 해서 지수 하방에도 베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많죠.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벌려면 어디에다 베팅해야 되죠? 하방에다 베팅해야 돈을 벌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무조건 빠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선순환은 좀 있다. 그래서 차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투자자 인식서부터 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공매도가 그 순기능을 할 때도 있고 예. 또 역기능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개인들도 저기 그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개인들한테 공매도를 풀어주기가 어려운 게 네. 잘못하면 이제 결제 불이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들 이제 저기 그 문제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 갈등 요인들을 이제 없애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내년 3월 15일부터 재개예요. 네. 재개인데 감독원장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죠. 네. 은성수 원장은 그 사이에는 뭐 굉장히 호기롭게 네. 뭔가를 할 것처럼 네. 이야기했었는데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강화는 나도 할 수 있겠네. 그게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이제 공매도 먼저 고전에 잠깐 뭐 악순환에 대한 것들 네, 제가 선순환만 네. 말씀드렸는데 악순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는 공매도가 매물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증시가 하락장에서 주식을 이제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되면서 이제 되니까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됐던 게 3월 아니겠습니까? 그때 네. 당시에 매물이 매물을 부르니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악순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선순환도 있다. 여기서 이제 하단에 보이면 기업 가치 왜곡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주가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게 된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니까 기업을 잘 경영해야 된다라는 당위론도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선순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방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지금 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뭐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 반문할 수 있죠. 지금 문성수 그 위원장도 지금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인력이나 조직을 그럼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시스템은 지금 뭐 우리나라 시스템이 세계 최첨단 아니겠습니까? 거래소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안일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도 투자자분들에게 좀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사실 이제 그 주문 단말기를 보면 무차익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막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은성수 위원장도 그걸 막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그게 아마 저기 그 차입 대체해오는 대체해오는 거에 입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3일 결제. 3일 결제가 있으니까. 3일 결제는 오늘 거죠. 먼저 공매도 쳐놓고 나면 내일 모레 입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기 그 시스템상에서 완전히 저기 그 인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러면 뭐 아주 그냥 구속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 강화를 해야 지금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화면에 보면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이렇게 표가 복잡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말씀하실 것이 3일 수도 결제가 있기 때문에 빌려와서 때리느냐 때리고 빌리느냐. 그죠. 이거는 다 허용이 이게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시세 때리느냐. 빌려오면 또 시세 차익이 그 시세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측에서는 내가 지금 시세 때리고 빌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엄청나게 이거를 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했다. 나중에 때리고서 빌려와야 되는데 안 빌려왔다. 그러면 정말 구속을 시키던 자격증을 박탈하던 이건 불공정이니까 이거는 뭐 시세 조작과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면 뭐 그건 계속 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였나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매도를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맞아요. 그건 아닌 거고.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고 처벌도 기존보다는 강화한다고 하니 그 얘기는 보죠. 그 얘기는 그 사이 쪽에 있었던 얘기 같아요. 네, 뭐 지켜보죠. 이번에 잘 되는지. 왜 갑자기 너그러워졌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 또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느끼는 게 우리는 왜 안 되냐라는 그렇죠. 분이 아까 이제 뭐 결제 안정성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 100% 하기는 했는데 그 금융위 쪽에서도 관련해서 뭐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 내용도 좀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제도라는 것을 마냥 열어주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제도를 열어주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지식을 쌓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제도가 선진화되다 보니 외국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데 급급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라면 이제부터는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교육을 좀 시키는 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물옵션 하려면 증거금도 좀 높아야 되고 초기에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지금 ETF 같은 경우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공매도를 3월부터 시작을 하되 전문 투자자, 이분들은 이제 그 자격증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시험을 본 분들이죠. 이런 분들부터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교육에 대한 것들,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싶어요. 이게 공매도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도 소가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될 거니까 하락을 무조건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쉽지 않다. 따라서 주식이라는 게 결코 공부 없이 들어가서는 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렇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투자자들의 불만이 그거죠.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 5주, 현대차 10주가 그럼 뭘 하겠습니까? 이 물량을 20배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면 자금력도 있고 교육 수준이 좀 되면 이 부분을 허용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그러니까 방침입니다.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대주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주로 자기 대주를 많이 해요. 네. 자기 대주는 뭐냐면 내가 거래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경우에 안에서만 맞습니다. 대주가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그 주식이 전부 다 그 예탁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예탁원에 있는 걸 뺏을 수 있는 유통대주를 해주면 되는데 네. 그걸 그렇게 요구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개인들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00년인가 2001년인가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큰 손에 저기 아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방목의성 씨라고 우풍 상호시정국 회장이었었는데 이분이 성도 ENG 공매도를 쳤어요. 네. 근데 성도 ENG가 이 사람 공매도 친 걸 알고 한 달 동안 상한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제 불이행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손도 결제 불이행 때문에 그냥 저기 그 속된 말로 올인되는 그런 네. 일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들은 잘못 걸리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문제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손실은 무한대 아니까 무한대죠. 무한대죠. 그래.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네. 그런 게 되겠고 이제 뭐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법안도 하나 통과된 게 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처벌 강화도 하고 네. 한다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정부가 이번에 차제 단속한다고 하니 네. 그 힘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본보기로라도 뭐를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허용을 일단은 뭐 교육부터 시작하긴 하겠습니다만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들에게 선순환도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 네. 전략과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내년 3월이니까 일단 지금 증시가 아무래도 최근에 변동성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미리 우리가 이제 그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3월부터 재개가 되니까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방향 배팅만 할 수 있었으니까 증시가 잘 올라왔다라면 네. 이제부터는 다소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 평가가 필수적이다.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왔으니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업 가치 평가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 이게 이제 공매도발 오버행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가치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 공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병행하셔야 되고 지금부터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좀 이게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뭐 키움 증권을 필두로 해서 네. 뭐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은 현금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 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